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절부터 39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내용들로 계속 경고성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다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용이, 주된 내용이 위로, 소망 이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힘을 북돋우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주는 거죠. 어쩌면 요즘 같은 시국 여러 가지 볼 때 참 실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바로 이런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40장에 오면서부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40장은 오늘 전반부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맥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씀인데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음 주에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씀으로 선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50년 후에 일어날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들, 현상으로 보여지는 일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언이에요. 그리고 70년 2절에 보면 복역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에 떨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7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꿈을 가졌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는 70년 수환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고 그랬다. 그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참자, 참자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극복한다고요. 이기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인내를 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야. 어쩌면 지금 같은 시국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이런 때 우리가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의 날을 주신다고 했으니 참고 견디자. 이게 위로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붙들었던 거죠. 이 약속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절의 복역의 때는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나 분량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 정도와 분량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아라, 극복해라, 그리고 현실과 맞서 싸워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고 상황이 쉽지 않고 내가 당한 위험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견디고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신이 처한 심각한 곤경 속에서도 슬퍼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가운데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년 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훗날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는 결국 메시아를 영접하며 그분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입고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도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그랬어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도말은 기억지도 않는데 흔적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에다 분필로 글씨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걸 도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적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어떤 사람, 온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깨끗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를 숨기지 말고 그분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한 심령,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한 심령,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낮은 골짜기와 같은 자기 악대,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과 자포자기, 실망,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서는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난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리고 뭐 문벌도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하고 자포자기와 절망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름답고 비옥한 마음밭을 가꾸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지나치게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이 마음밭이 깨끗해지는 이런 상태를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무심령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회개를 통해 그 심령을 준비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위로를 대망하는 자만이 정녕 놀랍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에덴동산 타락 이후에 쫓겨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머리채를 끌려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판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 사랑이 없다고 할 거고,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계명 율법을 어겼다고 할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란 지경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몇 자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변화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다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림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아서 그 환희와 감격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으며 그 환경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며 그의 인생의 진정한 환희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고 구절에 말씀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요란하면 들을 수 없어요. 요란 뻑적지근하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며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친히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활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잡소리가 없어야 돼요. 소음이 없어야 돼요. 인간의 소리, 세상 소리, 잘못된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침묵하고 6일 동안 새벽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떠들지 말아라 너희 소리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의 소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듣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헌금을 독려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신년 축복성회 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재정의 압박들을 받고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 판에 우리가 누굴 돕겠습니까? 우리 살아가기 바쁘지.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야 된다는 강력한 사인을 주시기에 제가 억제하고 억제하다 두 번째 밤 집회 때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잠깐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선포해야 되겠다고 선포했더니 여러분 참여한 분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예배된 사람들이 목돈들을 내고 큰 헌금들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1월달 집회 석상에서 짧은 시간에 1억이 넘는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도왔어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셨던지 기적같이 재정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적같이. 좀 무슨 뭐 사람들이 모이고 믿던 사람도 다 헬레헬레 해가지고 떨어진 판에 뭐 헌금이 나오겠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처럼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뒤따라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 이게 인도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지고 성령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리고 다급하면 이거 해결해 놓으라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부려먹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깊은 기도 속에서 조용히 내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들로 꽉 차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또 혼돈이 와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들어도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잡소리, 소음들 이런 것밖에 못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라는 메시지를 6절로 8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 또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의 풀 같고 꽃 같다, 결국 시든다, 한 세월 가면 시든다는 거예요. 한 세월 가면 다 시들어버린다. 여러분, 여름에 무성했던 풀들이 추위가 오면 다 말라지고 시들어버리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종합검 지나고 별짓 다 해도 늙어가요. 여러분이 운동하고, 물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생명 연장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박모 회장이 68세 일기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국내에 있는 재산과 해외에 있는 재산들 이걸 추정을 해보니까 약 3조쯤 될 것이다. 3조면 뭐하고, 3천 원이면 뭐하고, 30조면 뭐할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3조를 가져도 자기 생명 연장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수완 끝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1, 2부 때는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나네. 재산 좀 모은 사람들 고민 많겠어요? 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지 멋대로잖아요 지금. 그냥 뭐 절대 다수석 다 국민들이 지지했더니 뭐 개판이잖아요. 뭐 법이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맘내키면 막 통과시켜버려요. 그게 요새 엊그제 보니까 뭐냐, 상속을 못하게 막자. 그래서 4억만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뺏자.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재산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서 헌금 많이 해. 앞으로 이제 저렇게 똥똥거리고 집 앞대로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어 그거. 그러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사유재산 없어. 죽으면 자식한테 갈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잘하면 교회 좋아지겠네. 어차피 자식한테 못 주는 거 교회에다 헌납하고 죽지 않겠나. 야 이거 교회 그냥 뭐 재산이 차고 넘치겠다 이거 막 그래. 그런데 이 좌파들이 뭐 교회는 놔둘 줄 알고. 지금 세상이 요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생명 연장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인생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가르치래요. 영생을 소유하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걸 가르치래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잠시 후에 시든 것처럼 모든 인생도 일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도 그 기력도 사라지고 쇠약해집니다. 나는 그분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68세 일기로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나도 그만큼밖에 못 산다면 몇 년 안 남았어.
어찌라더라니까? 뭐 영생할 줄 알고 착각들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국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외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이걸 소망하고 살도록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면 안 힘든 거 있어요? 오늘 빨리 천국 가버리면 돼요. 그 간단해요. 아니 천국 가기 싫다고요? 그래도 믿음 생활은 또 하기 싫다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안 믿고 지옥 가면 억울해서 살겠어요 그거? 나 같아도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내 일생을 바쳤고 내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워서 섬겼는데 지옥 가라고요? 나 억울해서 못 가요. 억울해서 못 가. 난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죽어도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해서 못 가요.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그게 불편하고 핍박받고 교회를 압박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못 버려요. 그래서 엊그제 새벽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못 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새학년 새학기 때 설교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못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본문에 풀도 시드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모두 풀과 같이 시드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만족을 얻으시고 일시적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